네, 안녕하세요. 백성열입니다. 수술을 하지 않고 한번 회복을 해보자고 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. 이번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다행히 그 인대가 완파가 아니라 뒤쪽에 조금 살아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. 바깥쪽에 힘줄이 손상된 부분이 한 70%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떡지게 만들어서 다 단단하게 해보자.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초음파를 보고 얼마나 회복됐는지, 그렇게 해서 두 달 뒤에 봐서 회복이 될 것 같으면 그대로 회복기를 가져보고요. 두 달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그때는 우선 힘줄 봉합 수술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봉합 수술을 해도 다시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, 이제 팔씨름 특성상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수술 없이 그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 합니다. 팔씨름 하면서 팔꿈치 쪽이나 손목, 어깨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. 단순히 감이 아니라 진짜 잘 보는 데서 내 팔 상태가 어떤지, 관절 상태가 어떤지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. 저는 이 마지막에 갔었던 그 병원이 야구선수들 팔꿈치를 전문적으로 보는 곳인데요. 그쪽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. 다녀보고 괜찮으면 해당 병원의 정보를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찍었던 그 밴드 영상을 아직 못 올렸어요. 편집을 못해서 빨리 올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열심히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체중도 늘고 좀 몸도 커지고 있습니다. 당분간은 이제 체중 제한 두지 않고 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해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. 실전을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. 어떤 분이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항상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,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여기가 제 팔씨름 선수로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,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백성열이 돌아온다. 네. 여러분, 영상 또 올릴게요. 안녕. 오.